잠언은 지혜로 시작해서 현숙으로 끝이 납니다.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그만큼 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성의 위치를 확고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전쟁과 노동력은 모두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여성은 주목받지 못하는 환경이었으나 성경을 살펴보니 중요한 결정은 여성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처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고 라헬을 통해 요셉이 출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족을 소개할 때도 아버지 요셉보다는 어머니 마리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여성이 그 방향을 결정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지요? 지혜 있고 현숙한 여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경국지색. 들어보셨나요?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절세 미인이란 뜻입니다. 왕들이 절대 권력을 잡은 뒤에 하나같이 이 절세 미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경국지색, 예쁜 여자를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네. 내 미모가 나라를 망칠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죠. 내 미모가 김혜수, 김태희 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미모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은 없죠. 네, 내 미모가 평범하다는 것은 그거 어쩌면 애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 권사님께서요, 지금 안 계신데, 제게 이런 좀 속상한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밤길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나 밤에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워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네 얼굴 보여주면 안전해.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에게 속상하다고 화가 난다고 섭섭하다고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으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인 박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뜻이죠? 예쁜 것들은 빨리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자성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 여기 있는 대부분은 장수하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평균 수명을 살거나 그 이상은 살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친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 둘이 상당한 친한 친구입니다. 오래 사귀었다 보니 여자를 한명 소개시켜 주려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니 참그 여자면 어울릴 것 같다 해서 한 여성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A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그 여성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야. B라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응, 좋네. 그런데 예뻐? A라는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 여성은 책도 많이 읽고 교양도 많이 쌓고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매너도 좋아. 열심히 또 여성을 소개시켜줍니다. 한참 듣다가 B라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어, 좋네. 근데 예뻐?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그 여성 직업도 좋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한참을 설명하는데 B라는 친구의 대답, 응, 좋네. 그런데 예, 예뻐? 라고 또 물어봅니다. 세상은 미인을 찾습니다. 과학적으로 뇌에서 예쁜 사람을 보면 도파민의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 절세 미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청운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필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명성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성교회 청년부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필산 목사님께서 예전에 명성교회 청년부를 섬기던 그 시절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사경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커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얼마나 많은 커플이 결혼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았겠습니까? 한날은 엄친아 같은 청년이, 이 남자 청년이 교제하는 여인을 이필산 목사님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첫인상이 호감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필산 목사님을 보기 위해 옆에 함께 데리고 온 여자 청년은 그 목사님 보시기에 전혀 어울리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는 정반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이필산 목사님은 가슴속에 이런 메아리가 외쳤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 이 말이 메아리가 계속 가슴속에 외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여자 청년의 내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영혼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필산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며 좋은 교제하시라 권면해주고 돌려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절세 미인을 찾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현숙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옛날 가수 현숙만 나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니 여인의 마음이 여질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현숙도 찾아보니 힘 있는 여자, 부요한 여자, 덕 있는 여자 정도의 문자적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 현숙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잠언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인데 제목도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이죠.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죠? 네,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젊은 시절에 이 현숙한 여인들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제 주변에 없었는데, 밥잘 사주는 교회 누나들은 참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낸 자매가 있습니다. 친자매 둘인데요. 신실한 자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매였어요. 이두 자매에게 남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 막내니까 집안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축구 선수였고요.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선출되었습니다. 되게 유망주죠. 그리고 외모가요, 지금 눈물의 여왕에 등장하는 김수현을 닮았어요. 잘생겼죠? 감동이 없으신데 남편이 다 그렇게 생겼나 봐요. 김수현을 닮았어요. 근데 독일 월드컵 할때그 남동생이 독일로 이 견학 겸 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던 중에 물에 빠졌어요. 같이 간 친구들이 장난인 줄 알고 물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시신은 아직 독일에 있고 한국에 있는 두 자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두 자매는 초등부 교사였어요. 한 명은 찬양율동 선생님이고 한 명은 뒤에서 찬양가사를 이 PPT로 띄우는 봉사를 했습니다. 함께 하던 봉사부서 그 초등부 선생님들이 소식을 듣고는 오늘은 쉬어라. 오늘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두 자매가 그 전주일과 똑같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신나는 찬양이 나오니까 퉁퉁 부은 눈으로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상처 입은 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수요사역 때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2007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또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태권도 선수 출신인 한재성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때로는 집탄으로 구타를 당해도 맞기만 했지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선교사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이 카자흐스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강도에게 피살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두 딸을 남기고 말입니다. 예, 교회학교 교사를 하며 교제를 시작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의 큰 뜻을 품고 머나먼 타국까지 왔는데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울고 딸들에게 미안해서 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울고 용서하지 못해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의 내용이고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또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한여 선배가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매주일 청년부 예배에 뜨겁게 함께 예배드리던 누나였습니다. 무용을 전공해서요. 교회에 특별 순서가 있으면 나가서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
또 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선배였습니다. 청년부 사무실에 항상 그분이 계셨는데 후배들이 앉으면 큐티한 내용을 나누던 그 아름다운 여자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출연한 한재성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깊은 인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대 후반에 처녀가 딸 둘이 있는 나이 많은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총 6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모님의 딸 2명과 자신이 낳은 딸 총 6명을 해서 8명의 딸을 현재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부 출석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참 그때 제 주변에 지혜와 현숙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현숙이 한 명을 더 소개시켜 주려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형평 속에 살아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20살이 되자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 어린 자매가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 전선에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우범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 번씩 남자 청년들이 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눈물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낸 청년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또 격리로 일하고 다 큰 처녀인데 잠잘 곳이 없어서 친구들 집을 이곳저곳 다니며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 자매입니다. 등교길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출근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사 가고 출근 퇴근한 뒤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악하고 유혹이 많은 길로 빠지지 않고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매였습니다. 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던 그 자매가 교회에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만난 지 1주년 기념이 돼서 뭐 100일 1년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이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1년이 되는 그때 장애인 시설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 남자친구에게 뭐 오마카세 명품 가방 선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기부를 하며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대 청년이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요, 국내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공과대학교 박사로 졸업한 남자입니다. 그 남자 청년과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이 공학 박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 청년은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 친동생이요, 그 남자애한테서 과외를 받았습니다. 저도 잘 알아서 그 남자애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형, 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콜이 왔어요. 거기 갈까 말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얀 그 잘생긴 남자 청년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자매를 믿음의 가정, 그 시댁에서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여자가 예수 잘 믿고 복받았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학 박사와 여상고 졸업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아깝다라는 말보다 여자가 아깝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은 현숙함이 세상에서 주는 학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서 두 부부가 자녀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생활하는 것을 보니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 열심히 하고 젊은데 주방 봉사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저도 이런 부류의 여인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젊은 시절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누나들 중에 저에게 가장 밥을 많이 사주는 누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성경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12, 13,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독방 육아를 해서 억울하다. 남자는 결혼하면 돈 버는 기계가 되어서 억울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현숙한 여인, 이 사람의 일상을 요약을 해보면 시부모님 수발, 남편 뒷바라지, 자녀 양육, 삼시세끼 밥 준비하는 것,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다 감당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보니 독박육아, 독박살림을 넘어서서 부업까지 해서 큰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니까 다 참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성어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아십니까? 근자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점원에 보니 남편과 자녀가 현숙한 여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 집안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지혜가 충만한 현숙한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현숙한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현대사회는 가족 이기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개인의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내 자식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자식과 남편보다 스스로에 대한 애착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남을 돌아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예쁘다고 다가 아닙니다. 미인인데 말만 하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예쁘게 가꾸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인격이 영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와 인애, 헤세드, 인자함의 법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위로를 합니다. 말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남을 흠집내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웃과 형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량만큼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진주보다 값지다, 희소성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김혜수, 김태희보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더 희소성이 있고 값지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늘 찬송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그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